충격적인 이미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스토리, 그리고 몽환적인 영상미를 독창적으로 나타내는 헐리우드 감독 팀 버튼. 그의 독창적 미술 세계가 다시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UFO를 연상하게 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출몰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유명한 영화 감독만이 아니라 시각 미술 또한 특이하지만 많은 팬들에게 어필하는 그만의 이미지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지루한 미술을 언제나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츠아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순수 미술 작품에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와 좀 더 친근한 영화 장르에 출연하는 독특한 미술에 대하여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헐리우드 거장 팀 버튼 감독입니다.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 팀 버튼 특별전에 대해 감독으로서 그가 어떤 감독이었는지 그의 작품들에 담긴 여러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전시를 소개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 그의 대표작들에 대해 들여다볼까요? 팀 버튼은 195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렸을 때 환경은 평범하면서도 다소 주변과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공동묘지에서 놀거나 하루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왕따였고 피규어를 수집하고 다녔기 때문에 또래 여학생들이 기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지 이후에 대학을 칼 아츠로 진학하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게 됩니다. 칼 아츠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디즈니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 칼 아츠는 디즈니사에서 후원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즈니의 모든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의 중심으로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문제는 독특하고 기괴한 아이디어로 꽉 찬 팀 버튼에게는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팔아먹는 디즈니에서 자신의 기괴한 상상력을 펼치기에는 어려웠을 탓에 그는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 그가 하던 말이 나는 작고 귀여운 그런 여우를 그리는 것이 싫어. 이 말은 디즈니 만화 영화로서 여우가 나오는 토드와 코퍼 제작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나는 캐릭터의 눈을 그리지 않는데 디즈니에서는 큰 눈만 그리라고 요구를 해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디즈니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빈센트나 단편 영화 프랑켄 위니 같은 작품을 만들었으나 미국 내에서는 공개가 미뤄지고 영국 등에서 먼저 공개되는 슬픈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후 1985년 워너브라더스에 발탁된 버튼은 당시 유명 아동쇼 진행자였던 폴 루번스의 캐릭터 피위 허먼을 주인공으로 한 피위의 대모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피위 허먼의 컬트적인 요소를 스크린에 풀어내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제작비 500만 달러로 4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까지 성공하며 흥행 감독으로도 인정받습니다. 1988년 가족용 코미디를 절묘하게 빚은 죽은 두 유령 부부의 이야기 비틀주스를 감독해서 스타일을 확립하고 흥행에도 크게 성공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는 달리 그만의 컬트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그 후 워너브라더스는 버튼에게 배트맨 시리즈의 영화화를 제안했습니다. 버튼은 영웅 배트맨의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바꿔버리는데요. 원작에는 없던 설정을 마구 집어넣고 안 그래도 암울한 이야기인 배트맨을 더 암울하고 기형적으로까지 만듭니다. 정신병자에 가까운 배트맨과 어둡고 음침한 고담시, 불행하다 못해 절망적이기까지 한 악당들의 배경, 1편은 살벌한 놈 대 미친놈, 2편은 동물들의 습격, 무엇보다도 원작 캐릭터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거의 말소시켜버리고 팀 버튼식으로 막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팀 버튼의 배트맨이 아니라 팀 버튼의 배트맨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명작이란 건 확실하며 특유의 전위적인 연출과 소재는 이후 배트맨 시리즈의 미디어 믹스에서도 유입이되어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워너는 리턴즈에서 배트맨을 너무 기괴하게 비틀어낸 버튼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영화인 배트맨 포에버부터는 조엘 슈마에게 감독직을 넘겼는데요.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실 애초에 버튼은 배트맨을 시리즈로 영화할 계획이 없었답니다. 배트맨 리턴즈도 버튼은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본격적인 버튼의 영화를 만들라고 제안을 해서 할 수 없이 버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 유명한 작품으로는 가위손과 크리스마스 악몽, 유령신부, 슬리피 할로우, 화성침공, 혹성탈출, 그리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그의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는 평생 우울했던 그의 성격이 결혼과 함께 안정화된 그의 삶으로 인해서 그의 특유의 우울하고 기괴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그가 준비하는 새 넷플릭스 영화 아담스 패밀리를 완성을 했고 흥행과 퀄리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작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팀 버튼의 작품은 동화와 현실 사이를 거니는 듯한 몽환적인 작품 세계가 특징입니다. 그에 따라 팀 버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몽환적이고 기이한 세트, 그리고 독특한 분장과 같은 영상 처리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팀 버튼의 영화에 나오는 배경은 엄청나게 어둡거나 반대로 엄청나게 화려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가위손에서는 에드워드가 살고 있는 검고 음침한 성과 마을 사람들이 사는 화려한 집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위니 토드에서는 사실상 피의 붉은색을 제외하면 흑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두운 화면을 보여줬으며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화려하고 괴상한 윌리 원카의 공장을 연출하였습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동화적인 분장도 자주 보이는데요. 가위손 분장은 정말 유명하고 팀버튼 스타일이 전혀 아니라고 비판받는 혹성탈출에서도 유인원들의 분장만큼은 팀버튼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CG를 좋아하지 않는 그답게 영화 대부분을 실제 세트로 제작하여 촬영합니다. 빅피쉬에서 나무 위에 걸린 자동차도 실제로 자동차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였으며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도 실제 초콜릿으로 강과 폭포들을 만들어서 촬영하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는 이전처럼 실제 촬영에 집착하지 않고 CG를 자주 사용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덤보에선 코끼리 모양이 어느 정도 사용됐죠. 팀 버튼의 영화는 대부분 판타지 영화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판타지 영화와는 달리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며 감독의 개인적인 가치관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영화 빅피쉬 같은 경우는 판타지 어드벤처 느낌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판타지 영화가 아니었고 생각보다 진지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들의 주연급 인물 중에는 어른이 나오는 사례가 적었죠. 처음부터 어린이가 주인공이거나 혹은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어딘가 부적응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심을 간직한 어린이의 모습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배트맨 1편의 배트맨이나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맨, 가위손의 에드워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커가 바로 그 예입니다. 컬트 천재 팀 버튼 감독은 자신의 영화 제작에 특이한 습성을 보이는데요. 바로 자신이 신뢰하는 배우나 제작 스텝을 반복적으로 기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의 초기 히트작 비틀주스의 마이클 키튼을 배트맨 1, 2에도 주인공으로 출연을 시키는데요. 배트맨 이후에도 동화적이면서도 음울한 청년의 이야기, 영화 가위손을 제작하며 조니 뎁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뎁과는 여러 개의 작품을 함께하며 뎁은 그의 페르소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배트맨 영화의 배경음악을 맡은 작곡가 데니 엘프먼입니다. 원래 락 음악가였지만 버튼이 그를 자신의 초기작인 피위의 대모험에 음악 담당으로 불러들인 뒤로는 버튼의 거의 모든 영화의 배경음악을 이 사람이 작곡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페르소나는 뎁이 아니라 엘프맨일지도 모릅니다. 팀 버튼 영화의 그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배경음악은 10중 8구 이 사람의 작품들입니다. 유령신부나 크리스마스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그의 뮤지컬 영화들도 노래와 배경음악 모두 작곡했습니다. 잠시 팀 버튼 감독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의 OST를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소소하지만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흥미로운 팩트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영화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탁월한 소질이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스케치북과
작은 수채화 키트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마에서 그의 개인전을 열었을 정도죠. 팀 버튼은 침팬지를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혹성 탈출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는 역시 고양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특별한 것은 그의 의상인데요. 그는 옷 색깔 맞추는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싫어서 대부분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드라큘라, 워커맨, 신바트의 대모험, 그리고 오메가맨이라는 영화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만든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드 우드라고 하죠. 배트맨의 감독을 맡을 당시 31살이었고 지금까지 배트맨을 연출했던 감독들 중 가장 어린 나이에 감독을 맡았습니다. 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지닌 팀 버튼 감독의 이번 전시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거장 팀 버튼 감독이 10년 만에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는데요. 팀 버튼 감독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살림터 2층 서울 온에서 팀 버튼 특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50년간의 작품 세계 전부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무려 6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 유치를 이끈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전으로 지난 50년간 작업한 실제 작품과 프로젝트를 팀 버튼 감독의 발자취에 따라 구성한 역대 최대 규모 전시라고 합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 150여 점을 포함해 총 520여 점의 스케치와 드로잉, 조각, 영화, 그리고 사진, 설치 작품 등 입체적인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이번 전시는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섹션 영향력에서는 유년기부터 커리어 초기까지의 드로잉과 실험작들을 소개합니다. 당시 사파가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마스터들에게 받은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섹션 홀리데이는 팀 버튼의 고향 캘리포니아 버뱅크는 작고 조용한 시골 동네이지만 연말이 되면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때의 영향으로 팀 버튼에게 홀리데이 테마는 감성적이면서 풍자적인 암시가 섞인 대표적 모티브로 인용되었죠. 여기서는 영상과 평면 일러스트 그리고 입체 조형물들이 모두 포함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품격 있는 해골 유령 잭이 등장합니다. 카니발레스카에서는 유머와 공포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융합된 팀 버튼의 가장 대표적인 테마입니다. 특히 광대는 코미디와 호러의 기괴한 즐거움이라는 이중적 테마를 잘 보여주죠. 역시 여기에서도 기괴하게 생긴 동물, 괴물, 심지어는 악마 캐릭터들이 우리의 눈을 공포스러우면서도 즐겁게 해줍니다. 인물에 대한 탐구 섹션에서는 팀 버튼은 유명인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현실과 달리 새롭게 해석하며 표현합니다. 사람과 동물, 신화성 캐릭터가 섞여 창조된 이미지들은 독보적인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전시회에 가시기 전에 팀 버튼 감독에 대하여 좀 더 아시고 그의 작품 세계와 그 뒤에 숨겨진 재미난 에피소드를 알고 감상을 하신다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럼 안녕!